아, 이 음악 뭔가요? 누구시죠, 근데? 이분은? 그리고 낯선 실루엣. 어? 우리 살림남에 이런 분이 있었나요? 어머! 우리 살림남의 오랜 가족, 배우 하이라 씨입니다. 어머머머머, 대박! 오! 드디어 살림나무에 합류하신 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아, 우리 또 최수정 씨.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 최수종, 하이라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행복. 어머, 뭐야, 히치하이 킹이야, 뭐야. 여기, 여기. 아파트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여보세요? 왜 안 열어줘? 자, 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왜? 아, 하이라 씨. 아니, 설마. 빨리 문을 열으라고. 문을 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아, 진짜. 어떡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뭘 준비하네, 자꾸만. 휴대용 가습기. 자, 하이라 씨 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가시죠. 나 오늘은 늘 서재에서 그리고 대학로의 연습실에서 고생하시고 너무 애쓰고 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멋지게 하이라 씨를 위한 힐링? 아, 이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있으면 돼요. 고기만 있으면 돼요. 왜 그래요? 고기만 있으면 된다니. 나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하이라 씨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저기 멜리사의 대사통 하지 말고 아니야. 그냥 평상시 너무 좋았어. 이런 거. 아니 애교 없다고 해서 애교 좀 피워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사에 있는 걸 하지 말고 나한테 진심의 내 사랑. 아, 또 여기 이 두 분은 내가 보니까 최수종님은 엄청 스윗하고 애교가 많고 희라 언니는 약간 무뚝뚝하면서 약간 진지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있대는데 나만의 애교가 분명히 애교가 있으시던데요. 그랬어 진짜로. 오빠가 내가 하는 거에 성을 못 차서 그렇지 남들이 볼 땐 내가 애교 있다 했어, 진짜로. 제3자가 말한 거잖아. 그러면 지인들이 그랬어. 그러면 그 지인들한테 애교 피고 나한테는 애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 잠깐만, 지금 두 분 결혼한 지 29년인데 아직도 애교를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결혼 29년 차에. 아시는 수업 시간에 쪽지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포대자루 같은 교복을 입고 산타 할아버지는 계속 연습하시죠. 오렌지 주스를 드리려면 마음에 들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나도 네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우리가 수영복 안 입고 있는 걸 그런 거야. 둘 중 누가 나오게? 맞춰봐. 대사 생각. 나는, 내가 다 나는 외우긴 했는데 생각. 왠지 하이라 씨는 대본 대사 생각. 이제 대사 그만 줘보라고 나하고 그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에? 멜리사? 근데 확실히 배우들이 하니까 좀 그냥 드라마 같다. 드라마 한 장면 같잖아요. 야, 이제 새롭다.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나 솔직히 글램핑장 한 번도 안 와봤어. 아, 그래요? 손 잡고 다니시네요. 다 있구나. 아, 글램핑이네. 아이,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으로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아, 이렇게. 야, 요즘 글램핑은 다 돼. 완전 주방이라. 멜리사, 널 위해 준비했어. 아. 사실 저런 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든지 한 다음에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사실 부인 입장에서 그게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럼요. 마이너스 통장 아닌 이상 다 좋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모기들이 수십 있어. 모기는 있겠지. 그래서 준비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아, 밑에다가? 그럼요. 절대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고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 소세지. 아, 어쨌든. 준비를 다 하고. 어, 맞네. 어? 그러니까 뭘 날 하라고 하나를 시키라고. 하이라 씨는 대사만 연습해. 대사만 연습해. 아,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긴데. 괜찮아요, 지금? 저는 너무 좋은데요? 아, 괜찮겠어요? 네. 전기밥솥 없잖아요. 냄비밥 한다고. 냄비밥으로 자기야. 아, 냄비밥으로. 쉽지 않은데. 두 개, 두 개, 세 개, 하나. 이 밥은 너무 많지. 아니, 아니, 이거는 찌개 나중에 할 건데. 야, 진짜 밥을 다 직접 하시나 봐. 이게 살림을 한두 번 한 그 솜씨가 아니시네. 몇 분 불릴 건데? 타임 맞추면 25분. 오. 자, 한번 봅시다. 불 붙이려고? 안 붙어요. 아, 그래? 절대 안 붙어. 왜 참. 아, 그래? 저렇게 한번 겉만 타요. 아. 시커멓게 타고 속은 안 입고. 아, 저때 다 저거를. 불순심이. 밑에 바람 구멍이 있어야지 이게 숯도 잘 타고.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 또한 천년의 저력을 지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와, 난 불이 무서워. 우와. 오, 저기요. 어우, 무서워. 난 좀. 조심해요. 저기요. 아니에요, 저 토치를 만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만질 수 있어요. 아니, 저기 킨다는 게. 누르면 되는 건데요. 아니에요, 저 불이 나와서 무서워요. 어, 된다. 갑자기 땀이 납니다. 아우, 땀 닦아줍니다. 아, 땀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땀이 지금. 요것만 불붙여.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너에 대한 사랑이야. 아~ 눈물 나요. 감동했어. 보통 일이 아니네. 오케이. 오, 불 붙었다. 왜요? 아. 자. 아, 근데 쉽지 않죠. 자. 아. 왜요? 야외선 이게 문제네. 감자칼. 감자칼이 없네요. 아. 수저, 수저, 수저. 생각보다 칼이 안 들어. 아이고야. 식사 준비 다 하고 탈진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아이고야.